공생이 좀 끊어졌었습니다. 자, 연속해서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했던 부분, 자, 여기 부분이죠, 이게. 자, 이걸 어떻게 하는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그림이 없어지는 바람에, 예, 다시 설명을 드리겠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점 맞추고,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아까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 빨간색 라인이 점프해가 들어왔죠? 이 선을 빼야 됩니다. 일단은, 요 나사 두 개를 풀고, 이 부분을 빼셔서, 자, 여기 빼셔서, 이쪽으로 위로 점프, 이쪽으로 위로 두개 점프해야 됩니다. 여기. 이쪽으로 이제 먼저 이동시켜야 됩니다. 자, 이동시켰죠? 이동시키고 한 다음에, 자,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요 부분, 윗부분 요거 보이죠? 밑에 요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에 있는 선을 한개 따셔서 아까 이 뺐죠? 뺏는 부분에 이쪽에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요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부분. 이 부분은 타이머 보시면 NO, CONC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컴에 들어가 있는 컴에 들어가고 다음에 보면은 NO 있습니다. NO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여기에 보면은 1번 라인 있습니다. 1번 라인 여기 1번 이쪽으로 연결 점프를 시켜주면 됩니다. 이걸 빼는 게 아니고 요걸 놔둔 상태에서 이거하고 점프해야 됩니다. 점프. 자, 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있는 남은 게 보면 NC라고 있습니다. NC 부분을 이쪽이 2번에 연기, 점프 시키시면 됩니다. 같이 물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U1, U2는 이제 전원선입니다. 전원선. 전원선인데, 전원선은 어디서 땡겨오느냐? 어디서 땡겨오느냐? 여기 보시면은, 판넬, 아까 부분 판넬 보면은, 예,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은, 판넬 앞부분, 여기 앞부에 전기 따는 거 있죠? 여기 두 개, 220V. 여기서 따셔도 되고, 뭐, 여기서 따셔도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220V를 따오셔서, 여기 두 개, U1, U2에다가 연결시켜줍니다. 여기는 전원이기 때문에, 전원입니다. 전원. 220V 들어가야 됩니다. 220V. 아까 선두개 땡겨왔는 걸 여기다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 타이머가 구동을 하게 되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궁금한 사항 같으면 뭐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이제 설명을 이제 좀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제가 이제 출장 중일 때는 그좀 늦게 끝납니다. 요즘 좀 하드하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늦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동영상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